안녕하세요, 아파트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이사 간 집에 애기 그 등을 제가 하나 샀는데, 이 코드를 꽂았다 뺐다 해야 돼서 제가 쪽방이 스위치를 한번 연결하려고 선을 잘라가지고 연결하는 거를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요거 이제 꽂아만 놓으면 요걸 쪽다기로. 요즘 다 스탠드에다 똑딱이 붙여서 나오는데, 이거는 또 똑딱이가 없더라고요. 선물 받았는데, 요거를 선을 잘라서 연결하는 법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요 뒤에 나사를 풀어주시고, 순서는 없어요. 뭐 선 연결하는데 뭐 따로 순서는 없고, 아주 간단합니다. 날씨가 18도인데, 아우, 되게 덥네. 풀어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선을 중앙에 선을 딱 제거, 딱 중앙에 선을 잘라서 피복을 벗겨서 여기 보시면 딱두 개가 붙어 있어요. 딱 파란색 하나, 갈색 하나. 가운데를 살짝 잘라서 선 따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연장이 집에 없으면 가위로 해서 잘라서 따야 되는데, 선을 반으로 갈라서 보시면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? 껍질은 잘라버리고, 보시면 여기 이제 피복만 살짝 벗겨주시면 돼요. 롱노즈로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피복이 선이 보이죠? 꽈서 똑같이 나사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사가 지금 밑에까지 들어가 있어요. 밑에, 맨 밑에 나사를 좀 요걸 선을 집어넣을 수 있게 좀 풀어주셔야 돼. 나사를 좀 풀러서 아주 간단해요. 나사를 풀러서
안에 홈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. 이 나사 밑에 구멍이 있어요. 거기다가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나사를 조여줍니다. 보시면 안 땡겨져요. 또 반대선도 칼집을 가위집을 가운데를 갈라서 배를 또 옆으로 찢어서 피부 껍질을 다 벗기고 잘라줍니다. 그리고 또 피부를 벗겨서 봐줍니다. 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은 파란색 라인, 갈색 라인은 갈색 라인은 갈색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. 군용에다가 파란색도 나사는 최대한 좀 끝까지 풀어주시는 게 잘 들어가요. 자, 이렇게 연결하면 뚝딱이 스위치는 다 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파란색, 갈색은 갈색, 갈색 라인으로 연결해서 뚜껑을 닫고 나사를 집어넣고 조여줍니다. 한번 켜볼게요. 다 됐으니까 한번 켜보겠습니다. 전기가 여기 보시면 자 불이 꺼졌습니다. 자, 불 들어왔죠? 자, 뚝딱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꺼졌습니다. 켜졌습니다. 꺼졌습니다. 켜졌습니다. 꺼졌습니다. 자, 이상 등 중간 연결 뚝딱이 스위치 연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